안녕하세요. 갤럭시 매니저. 오늘은 강원도 정선 구별로에 왔습니다. 신산지구 청정지역인 정선은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본강의 오지마을인 세장마을, 연포마을, 거북이마을, 아리랑, 경방스카이워크 5일장으로 널리 알려진 정선. 그 중에서도 오늘은 구별리역과 오장폭포 영상과 사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별리역은 정선선이 끝터미널에 있는 역으로 2004년 기차가 운행을 멈췄지만 다음 해인 2005년부터 리얼바이크를 시작하여 종전 간이역 때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곳으로 변모해 있습니다. 구별리역에서 아우라 지역 부지 7.2km 구간을 달릴 수 있으며 아우라 지역에 도착하면 올 때와 다르게 한꺼번에 리얼바이크를 기차에 매달고 사람들은 열차를 타고 다시 출발지인 구절리역으로 돌아오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절리역에는 보충인 여치를 붙여서 만든 여치카페, 하늘열차와 각가지 조형물들이 있어 첩첩산 중 한간 오지에서 만나는 작품들은 여행객들에게 해학적이면서도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곳입니다. 또한 구절리역에서 홍천강을 따라 강원도 십분산골 왕산면 대기마을과 안반대기로 가다보면 정상부에 설총과 율곡 이의가 입산수도했다는 이성자가 있는 오장폭포가 있습니다. 오장폭포는 청정옥수가 이루는 길이가 209m이고요. 측으로 떨어지는 폭포의 길이가 127m라 합니다. 이상 정선 구절리역과 오장폭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삼라만상이 꿈틀대는 계절인 요즘 정선 구절리역과 오장폭포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영상을 보시죠.
영상을 잘 보셨는지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디벨로퍼 매니저를 쳐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디벨로퍼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